안녕, 엘리예요.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혼자서도 잘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옷을 올바르게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먼저 윗도리는 상의, 아랫도리는 하의. 그렇기 때문에 상의랑 하의를 아주 구분해서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나는 말이지 치마만 입으니까 상의, 하의 구분할 필요가 없다구.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우리가 상의, 하의 구분도 못하는 줄 아시나 봐. 말도 안 돼. 그거 구분 못하는 애들이 어딨냐? 그치, 그치, 그치. 정말. 아, 샤워하고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 아, 이제 빨리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엄마! 엄마 있잖아요. 저는 혼자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엄청 잘했죠. 어, 그럼 엄마 옷 주세요. 저 빨리 옷 입고 유치원 가야 돼요. 어머, 우리 딸 혼자서도 잘했어요. 근데 꼬마 캐리야, 오늘은 엄마가 회사에 급하게 가봐야 되니까 자, 엄마가 여기에다 옷 준비해놨으니까 혼자서 옷 입고 유치원 가야 돼요. 알겠죠?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꼭 옷 입혀줄게. 자, 그럼 엄마는 먼저 간다. 안녕. 가야겠다. 엄마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혼자서 옷 잘 입는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혼자서 옷을 입어볼까나? 아, 그거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옷을 입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상의, 윗도리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두 쪽으로 팔을 넣으면 돼. 자, 한번 입어볼까?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자, 이제 머리를 넣고 슝. 어?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건가? 아, 됐다 됐다. 양쪽 팔 나왔고. 자, 그럼 이제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치마처럼 입어볼까? 우와, 이제 다 입었다. 어, 오늘은 머리띠 안 하고 가야지. 이건 옆에다 두고. 어? 그런데 오늘은 왜 좀 기분이 뭔가 시원하지? 에이, 몰라. 아무튼 유치원에 빨리 가야지. 유치원에 가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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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 어? 꼬마 캐리, 너 혹시 이렇게 유치원에 온 거야? 꼬마 캐리,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바지랑 티셔츠랑 거꾸로 입은 거야? 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오늘 혼자서 옷 잘 입고 왔는데 이거 봐. 딱딱딱 이해됐다 입었고 그리고 밑에도 얼마나 잘 입었어. 꼬마 캐리 아니야. 너 오늘 혼자서 옷 잘 못 입었어. 거울은 보고 나온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오늘 혼자서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는데. 근데 거울은 안 봤어. 왜 거울을 한번 보러 가볼까? 어 저기 거울 있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입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울 문을 열고 자 한번 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바지를 위에 입고 티셔츠를 밑으로 입어버렸네. 어 분명히 아까 전에 발이 다 들어가서 티셔츠를 입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입어야겠다. 정말 맞아 티셔츠 자 상의는 위로 입어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위에도 잠그고 그리고 이제 바지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입고 손을 맞아 엄마가 입혀줄 때 이런 느낌이었어. 정말 됐다 이제 거울을 한번 다시 볼까? 그래 맞아 이거였어. 앞으로는 진짜 옷을 제대로 입어야겠어. 그리고 입고 나서 꼭 거울을 봐야겠어. 창피해 숨고 싶어. 꼬마 캐리 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야? 응? 선생님
오늘 있잖아요. 제가 상의랑 하의를 거꾸로 입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창피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고 싶다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꼬마 캐리.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우리 꼬마 캐리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상의 입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자자자자 선생님이 상의 입는 거 잘 보고 있어야겠죠? 짜잔짠! 짠! 친구들 이렇게 생긴 티셔츠 다들 갖고 있죠? 여기에 보면 위에 하나, 둘, 그리고 세 개의 구멍이 보이죠? 이 세 개의 구멍 중에서 짜잔! 이렇게 작은 구멍에는 팔을 넣는 거고요. 이 큰 구멍에는 머리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 엘리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입어볼까요? 짜잔! 작은 구멍 두 개에는 팔을 야! 그리고 큰 구멍에는 어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이제 엘리 선생님 보고 따라하니까 상의 입는 방법이 쉬워졌죠? 우와! 선생님! 이제는 저도 혼자서 옷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도 이제 혼자서도 옷 잘 입을 수 있겠죠?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